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자는요, 풋자자 네 마리와 암사자 두 마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 풋자자 암사자 두 분 다 가능하시죠? 자, 목덜미 부분에 깃털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풋자자가 맞고요. 자, 머리 부분에 깃털이 없고 약간 머리가 쪼그름하고 훨씬 날렵한 것이 암사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예, 다른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이렇게 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들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는 보통 네다섯 마리 되는 작은 무리에서부터요, 30여 마리 이상에는 큰 무리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자, 무리의 크기는 먹이 동물의 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자, 무리의 구성에는요, 여러 마리의 암사자들과 새끼 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세 마리의